TV에서 많이 보셨죠? 수년 전에 이 분자 요리를 접하게 되면서 이 분자 요리가 단지 유행이 아니고 그냥 쇼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해야 될지 그런 교육적인 또 학문적인 그런 성격을 제가 좀 발견을 하고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분자 요리와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이 분자 요리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재밌는 요소들에 많이 반응을 하시는데 시작은 저도 그렇습니다. 섞어서는 안 될 것들, 기존에서는 절대 행하지 않았던 요리 기법들, 그냥 엉뚱한 생각들도 시작하는 겁니다. 막연히 그냥 시도해보고 되면 되고 맛있으면 맛있고 맛없으면 말고 그냥 그런 도전적인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행위들이 많이 분자에서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선택들이. 냉장고 없이도 젤리를 순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법들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법들을 이용을 하면 조금 다소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젤라틴은 만들 수 없는 이런 특수한 구형의 젤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 액체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여러분들 혹시 알긴산 나트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알긴산 나트륨이 뭐냐? 분자용의 재료입니다. 그러면 아주 특수한 재료겠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회 먹을 때 밑에 깔려있는 거 있죠? 그 천사채라고 하죠? 그 천사채, 투명한 거, 누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들 때 알긴산 나트륨과 똑같은 거예요. 분자요리는 별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하고 많이 봐왔던 그런 식재료들을 이용한 새로운 요리 기법일 뿐이다 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공식품 속에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요리 재료들이라는 거. 급냉과 급해동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면 고기 육즙이나 그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파괴가 전혀 없습니다. 59도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소고기를 미리 익혀놨는데 스테이크는 뭐니뭐니 해도 겉면이 이렇게 바삭하게 그을려줘야지 이제 스테이크의 그 풍미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더 구워야 되는데 이렇게 팬에서 만약에 구워버리면은 굽는 시간이 상당히 뭐 한 4,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육질의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데 뭐 마이너스 196도에서 40초 정도 얼려버립니다. 이렇게 아주 빠르게 얼려버리면 세포 파괴에도 전혀 일어나지 않고요. 그 원형 그 자체 그대로 그냥 순식간에 꽉 하고 얼어버리죠. 급해동을 합니다. 급해동. 자, 마이너스 196도의 반대는 플러스 196도. 자, 튀김 소스의 온도를 거의 200도 가까이 맞춰놓고요. 여기다가 얘가 여기서 한 40초, 50초 정도 얼렸어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도 50초 정도를 튀겨버립니다. 안 익죠? 이론상 196, 196이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이라면 절대 속은 더 익지 않습니다. 다만 겉은 되게 바삭바삭하게 튀겨집니다. 한 1mm도 안 되는 두께만큼 아주